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좋대요. 네, 좋다고요? 미세먼지가 좋다는 좋은 미세먼지 좋음. 아, 좋음. 아, 좋음. 나쁨. 보통 이렇잖아요. 미세먼지는 나빠요. 네, 미세먼지가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및 좋음이라고. 아, 난 미세먼지 질이 좋다는 줄 알았어. I'm sorry. 미안해. 사실 그 저희가 그린플래그드 이 페스티벌에 처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일단 섭외 요청이 왔을 때 굉장히 좀 설레었어요. 저도 이렇게 이 페스티벌을 즐기는 불특정 다수 분들을 앞에서 이렇게 함께 놀다고 생각하니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이 그린플래그드에 또 그린플래그드가 주관하는 그린플래그가 외치는 그 그렇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 플라스틱이라는 플라스틱. 예, 슬로건을 걸고 이걸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도 요즘에 플라스틱을 좀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진짜 진짜 힘들다고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이 플라스틱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지구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이 좋은 캠페인에 같이 동참하셔서 많이 많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새는, 아시겠죠? 네! 요새는 빨대 같은 것도 보면은 종이로 나오죠. 종이로 나와.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 형이 어릴 때 생산했나요? 난 어렸을 때 뭔지 알지? 1976년도쯤에는 다 플라스틱이었었지. 완전 그때는 그 모든 게 플라스틱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요새는 종이 이 빨대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많이 쓰진 못해요. 뭔지 알지? 한 세 번 쓰면 조금 좀 찌글찌글해지는데 보내면 그거 쓴 다음에 재활용에 딱 집어넣고 이제 또 다른 거. 그럼 없으면 종이 돌돌 말아서 이렇게 빠르게 죄송해요. 조금 졸린 사람. 왜냐면 우리 힙합 아니고 요새 음악이 아니니까는 어린 친구도 안 좋아하는 거. 지금 종이로 된 빨대가 완벽해요. 아, 종이로 된 빨대는요. 네. 아마 가르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종이빨대. 아, 이거 그거 그 뭐야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여. 아, 우리가 그 검색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느 커피숍들은 가면 있어요. 벌써 있기 때문에 써보세요. 아니 진짜 이렇게 플라스틱을 안 쓰려고 해보니까 진짜 불편하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쨌든 뭐 텀블러 저희도 무대에 이렇게 텀블러 갖고 올라왔는데 그런 거부터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 네. 저기 네. 죄송한데 텀블러 갖고 올라오셨어요? 네 잠깐 여기 약간 오 뭐야 이거 맥주 건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텀블러 옆에 아사히 혹시 기포가 있나요? 기포는 없어요. 아 그럼 네. 아 없을 수도 있구나. 없는 종류도 있죠. 자 다음 노래 해볼까요? 네. 아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 순서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두 곡 남았습니다. 두 곡. 두 곡이 남았는데 그 집에 가기 싫으신 분들은 뭐 앵콜 외쳐주시면. 아 근데 사실은. 사실은 저희는 섭외를 받고 네. 일요일 마지막 라인업이라 그래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네. 맞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기다린 거죠. 아니 어떤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중간에 얼마나 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화장실도 옆에 차고 있어. 그래 지금 진짜 여러분 중간에 계신 분들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야 그래요 그럴 것 같아. 대니가 그렇게 통치한 사람 아니죠 아무래 그래요. 정말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금요일 프라이데이 나 노래하기 전에 했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솔직히 해서 뭔지 알잖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까지 국물 끝까지 쫙쫙 짜갖고 재밌게 노래드는 게 뭔지 알지? 내일이면은 그쵸 이렇게 네. 들어가야 돼. 이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우리가 또 이러고 하고 이렇게 앉아야 돼. 네, 이제. 뒤에서 누구 귀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 열심히 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한테는 우리 프라이데이 나잇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빡시게 놀자고. 내일 일해야 돼. 일찍 일어나서 그 얘기를 괜히 또 끊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이제 입 딱 짓게. 자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짧게 네.
사실 그 아니야. 저희가 페스티벌을 두 번째라서 네. 굉장히 기대하고 왔는데. 아, 근데 첫 번째는 언제였죠? 골바분 기억 안 나요? 거기 보조 경기장에서 했던 거? 아 기억나. 두번 혹시 네. 두 번째인데 네. 정말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들 너무 호응 많이 해주시고 네. 같이 즐겁게 따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따 집에 들어가셔서 네. 감기가 편하고 따뜻한 차 꼭 하시고 즐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2014년도에 보조경기장에서 야외 콘서트하고 정말 이렇게 많은 관객 앞에서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너무 기분 좋고요. 그리고 늘 사실 그 콘서트 하는 것만 좀 익숙해 있어서 좀 어색할지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GOD 팬이 아니셨던 분들도 이렇게 함께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같이 춤추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기분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이런 기회들이 좀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한 명씩 하는 건가요? 오늘 뭐 일단 나오시고 젖으신 김에 마지막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고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잊지 마시고 즐겁게 놀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난 아까 말 너무 많이 했어요. 짧게 Yo, let's get it! 가볼까? 내게 만일에 내게 뭔 짓을 넘길래 보이는 미래 시간을 가고 나의 일을
바이오플라스틱 yeah. 빨리 이제 우리 노래 불러. Say yeah. 바이오플라스틱 yeah. 오늘 진짜 깃발도 멋있었고요. 야간봉 너무 멋있었고 2만 6천명 일요일 일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기 풍선 포도같은 풍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곡입니다.